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현재 시간 4시고요. 여기 별내동입니다. 네, 출근을 했습니다. 뭐 하루 사이에 벚꽃이 막 피고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네,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콧물에다가 기침에다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일교차가 좀 심해서 감기 증상, 콧물 기침 감기 증상이 좀 있네요. 네, 저는 여기서 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숍이 아니죠. 예, 편의점 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8시 56분. 네, 여기는 동천동 며칠 전에 왔죠. 예,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 뭐라 그러더라. 네. 아파트고요. 와, 진짜 오늘 오늘 콜이 진짜 너무 없네요. 별래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약간 부족한 금액인데요. 4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왔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동천역 쪽으로 동천역 먹자하고, 네, 미국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3분. 여기는 영통 벽적골 9단지입니다. 네. 와, 여기 진짜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그 여기는 망포역하고 영통역 중간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통에서 업단카콜이 뜨네요. 네, 9시 55분. 여기는 영통 중심상가입니다. 네. 여기 티맵 주차장 앞에 와 있고요. 고구려죠? 고구려가 여기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3분. 여기는 퀸즈파크 프루지오입니다. 네. 여기 황산사거리 근처고요. 좀 늦었네요. 11시 반이니까. 그래도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니까 우리 주당분들 콜이 뜨겠죠. 이제 저는 올라가는 콜을 잡고 올라가서 삥을 타야겠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산사거리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황산사거리에서 오다가 그 방학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4만원이나 찍어주네요. 방학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가 삼성 엔지니어링. 방금 여기 불다리로 왔고요. 어느 휠 타신 분께서 저를 계속 쫓아오시네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3분. 여기는 방학동입니다. 네, 도착했고요. 네, 오는데 콜이 계속 뜨네요. 뭐 동백 가는 것도 좌별을 주고, 지금 여기서 또 파주 월롱 가는 게 5만원짜리가 떠 있네요. 네. 12시 반이 돼가는데 이런 동네에서 와, 방학동에서도 콜이 나오네요. 하여튼 저는 이제 직방향, 예, 남양주나 아니면 노원, 네, 중랑구, 뭐 의정부 쪽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방학사거리이고요. 지금 파주 월롱 가는 게 계속 좌별을 주네요. 5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8분. 여기 갈매동 스타이스 아파트입니다. 네, 바로 저기 한국유통 옆이고요. 네, 갈매동 바로 먹자가 있는데 조용하네요. 네, 저는 이제 갈매역 쪽으로 가면서, 네, 또
근처에서 근처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에서 같이 휠 타시는 형님이랑 봉하산역에 만나서 라면하고 김밥을 먹다가요. 저는 저기 의정부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여기 시내 의료원 장례식장이고요. 고객분이 내려오신다네요. 예, 의정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1분. 여기는 의정부동입니다. 네, 의정부 시청 앞이고요. 저는 여기서 의정부 신시가지 먹자로 가가지고 지금 밀락동 가는 게 2만원짜리가 떴는데 떠 있거든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깜깜합니다. 깜깜해. 네. 신시가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발곡역 앞에 중랑천을 라이딩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좀 춥게 입고 나와가지고 좀 감기 증세가 좀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몸살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셔틀도 안 다니고 하니까 좀 늦은 시간에 콜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정부까지 오는 걸 잡았는데요. 의정부에는 지금 콜이 없습니다. 밀락동 가는 거 하나 떠 있다가 빠졌고요. 네. 탁송 몇 개 있고 콜이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네. 예, 오늘 또 일어나서 운동 가가지고 또 일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라이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하면서 느낀 거, 저랑 같이 컵라면 드신 형님 들어가셨네요. 예. 전화 안 받으신 거 보니까 지금 씻고 계시거나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